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그동안 소외가 됐었죠. 메타버스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 네. 이제 좀 주목을 받는 건가요? 아, 글쎄요. 아직까지는 주목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좀 그런가요? 네. 네, 일단은 금요일 날 지금 CPI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되게 미스터리했죠. 도대체 네. 왜 오르는 거냐? 라고 좀 주변에서 시각들이 많았는데 일단 뭐 쇼커버링이 들어왔다 이런 것들 추정치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추정일 뿐이고요. 네. 사실상 급등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다시 작용이 되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일단 메타 쪽에서는 메타 커넥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AR과 VR을 혼합한 MR이라고 하죠. 혼합현실이라고 하는데 그쪽 관련된 헤드셋 프로젝트 캄브리아를 공개를 했고요. 전작인 오큘러스 퀘스트 2 대비해서도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고사양 스펙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관련 제품들을 연이어서 출시를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지금 미래의 먹거리를 차근차근 만들어가면서 계속적인 R&D와 제품 출시까지도 이어지는 이런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성장주나 고PER, 뭐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먼저 1차적으로 해결이 돼야지만 이런 고성장주에 다시 한번 높은 PER을 부여할 수 있는 유동성들이 시장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시장을 짓누르는 증시 주변 여건들이 좀 네.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 메타버스 관련주도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메타버스 시장이 아직 개화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개화가 되고 시장이 성숙되면 상당히 미래의 먹거리로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아, 글쎄요. 이게 일단은 글로벌 빅트렌드가 될 거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네. 다만 시간은 조금 필요하다라는 일각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일단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 시장 규모가 올해 2천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2030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때에는 5조 달러로 한 25배 이상의 급속 성장을 몇 년 동안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분야. 8년 뒤에 2천억에서 네. 5조가 된다는 맞아요. 말인가요? 네. 네. 일단은 뭐 시장 추정치이기 때문에 네. 그때 가봐야지 정확한 규모가 나오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일단 주가들이 테마성으로 올라갔다가 다 같이 우르르 주가의 급등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나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인플레이션이 미국 긴축 그리고 러우 전쟁 여러 가지 매크로 악화가 되면서 투자자들을 조금 소갈이하고 있게 만드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또 이 메타버스가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관련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대기업들 메타를 위시해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메타가 사명을 지금 바꿨죠. 페이스북에서요. 바꾼 뒤부터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일단은 근데 주도에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저는 견고하게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실적이 계속 꺾이고 고성장주,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일단은 메타라는 세계를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선도자 역할을 해주고 있으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에타, 애플에다가 메타, 구글, XR, SS기기 이런 쪽으로 연달아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에서 몰입도를 높여주기 위한 관련 기기의 출시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메타버스가 작년 말이었던가요? 네. NFT와 함께 굉장한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네. 게임주와 뭐 엔터주까지 동반 상승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네. 상황도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요? 아, 글쎄요. 일단은 지금은 네. 그때랑은 유동성이 네.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유동성이 시장으로 먼저 유입이 되고 유동성이 유입이 된다라는 뜻은 지금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어떤 금리 인상 기조 이런 것들이 한풀 꺾이면서 다시금 위험 자산으로의 유동성 유입이 된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시기는 또 옵니다. 분명히 와요. 그런데 이제 시간상의 문제겠죠. 미국이 과연 긴축 기조를 언제까지 지속을 하면서 시장을 짓누를 것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경기 사이클 상에서 지금은 침체기에 있지만 다시 한번 상승 초읽기 그리고 꼭대기점으로 올라가는 사이클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타이밍을 찾아서 잘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런 게임 쪽에도 NFT라든가 메타버스 이런 게 접목이 됐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시너지 효과가 저는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일단 실적 상승세가 먼저 좀 눈에 띄어야 되는데 이런 게임주들 굉장히 좀 고PER을 받아오던 그런 쪽의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실적이 꺾이고 모바일 게임의 성장 추세도 꺾이고 거기다가 낮아진 숫자 때문에 주가는 낮아졌지만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차근차근 좀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P2E 게임 지금 얼마 전에 좀 얘기가 됐었어요. 긍정적으로 법을 바꾸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메타버스 관련 기기들 이런 것들과 합쳐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분야라는 건 분명합니다. 네. 자, 그러면 파급 효과가 있기는 할 텐데요. 네. 지금 문제는 지금 들고 계신 게임주들 들고 계신 분들은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오늘도 좀 하락세가 많이 좀 빠지죠. 네, 카카오 같은 것들도 네, 이제 또 그 사태 때문에 네. 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PER주는 제대로 주가가 상승하기는 힘든 시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관련된 종목들을 레버리지 이런 쪽을 사용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네. 아마 반대 매매가 이미 초과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현금을 있겠네요. 집어넣으셨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반대 매매가 조금 늦게 사셔서 다가오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내가 가진 종목이 얼마까지 내려가면은 이게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느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현금으로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미 손절선 지난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시 한번 경기 사이클 상에서 이런 성장주들이 고PER을 받는 시기를 참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게임주 관련된 사항은 투자에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메타버스 관련해서 관심주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메타버스가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런데 이런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장비나 소재, 부품 이런 쪽들 관련된 종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최근에 디스플레이 업황이 이제 바닥을 찍고 재투자가 이루어질 시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 관련주 일부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선익 시스템이라는 업체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익 시스템이요? 네, 맞습니다. AR, VR 기기 관련된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OLED, 마이크로 OLED라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디스플레이, 덕산네오룩스, BOE, CSOT까지 국내 유수의 기업에서 중국 기업들까지 전부 다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소형 OLED 증착 장비 시장에서는 독보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강소 기업이죠. 네. 그만큼 점유율을 계속 높게 가져가고 있는데 거의 80%에 달할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소형 쪽은 1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대형으로 갔을 때 아직까지는 1위는 아닌데 점차적으로 그 시장도 차츰차츰 조금씩 진입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세계 최초로 6세대 대형 증착 장비예요. 300나노, 300mm의 웨이퍼 쪽으로 증착할 수 있는 장비들을 공급하는 이런 쾌거를 이루기도 했던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2분기 매출 증가가 됐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어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실적이 흑자 전환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주목을 좀 받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3분기, 4분기,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런 실적의 흑자 전환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지 그리고 또 이런 실적들이 지속이 되는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럼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가격은 일단은 굉장히 네. 좀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15,000원 선까지 좀 열어놓으시고 네. 최대한 천천히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보합권입니다. 맞아요. 1%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네네, 16,150원 시장 정도? 대비해서 좀 센 편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시장이 급등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일중 변동성도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한 15,000원까지 분할 매수로 천천히 산다. 라고 생각을 하신 이후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3,000원 잡아보고요. 만약에 그 지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2차 목표가 2만 7천 원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네. 손절가는 조금 짧게 네. 1만 5천 원에서 한 마이너스 10% 이내로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선 빠르게 손절을 해야만 하는 시장이다. 라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일단 서두르지 말고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3천 원, 2차는 2만 7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